감사합니다. 박수! 반갑습니다. 직접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반갑습니다. MSG 워너비 비주얼 센터 김정민입니다. 예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올해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가수 김병호입니다. 첫 곡. 이 무대가 정말 뜻깊은 게 두 분이 함께하는 첫 무대예요. 항상 같이 활동하면서 콘서트에 게스트도 가고 서로 그런 왕래는 있었지만 이렇게 둘이서 듀엣으로 같이 불러보죠. 진짜 처음이에요, 30년 만에. 네, 맞아요. 그 파동이 이렇게 막 겹쳐져가지고 이렇게 포개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이게 에네이파 이렇게 하잖아요. 그거 둘이 이제 팍 만나가지고 가운데서 뻥 이렇게. 맞습니다. 정말 그런 들리고. 느낌을 받았는데 딱 고음이 치고 올라왔을 때 한 턴 더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혹시 선배님들 드시고 뭐 이럴 때 있나요? 래퍼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합동 무대 할 때 영향을 없잖아 받을 때가 있거든요. 고음 에네르기 쪽은 김경호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. 이거 안 돼요. 근데 콜라보 무대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개인 무대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쵸. 앙상블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견주듯이 노래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. 맞아요. 예. 맞습니다. 그 다양한 목소리로 또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내야 그렇죠. 되는 게 또 이제 숙제잖아요. 네. 오늘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 그 이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인 저희 두 선배님의 최초 콜라보 무대를 보게 돼서 너무나 감동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영광입니다. 아니 오늘 이렇게 선배님 두 분께서 직접 30주년을 맞이해서 또 이제 의상도 맞춰 입으시고 블랙 계열로 네, 역시 그 본투비 락커의 그 면모가 또 드러나는 그런 의상인 것 같은데 그 동안은 어떻게 유지하시는 건지 제가 봤을 있으신가요? 때 락이라는 장르 자체가 네. 젊음과 뭐 파워, 힘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둥글둥글하면 안 돼, 간지가 안 나. 아~ 락은 그래요. 네. 둥글둥글해지면 장르를 좀 바꿔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 오히려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아 그럼 경호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머릿결이 절대 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항상 들거든요. 저는 요즘에 머릿결에 관심보다는 머리를 유지하는 탈모에 관련된 거에 관심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이도 네. 됐고요. 개수 쪽으로 이제. 네. 아직까지는 비오틴과 맥주 효모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네네네. 가급적 샴푸와 약을 꾸준히 한 3년여 동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오 여러분들. 유지를 위해서. 꿀팁인데 꿀팁. 네.